안녕하세요. 떼끼리는 어제 오랜만에 무리하게 몸을 전면 완전 가동했더니 몹시 피곤합니다. 2010년 실험재배 후 2012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호두 농장을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호두밭이 흩어져 있는데 어떤 곳은 1년 만에 가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발목을 다친 이후 호두 농장 관리는 사실상 어제가 처음인 셈이죠. 재활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현재 상황이 몹시 궁금하기도 해서 용기를 내어 한 바퀴 돌았는데 역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연의 복원력은 실로 엄청나서 잠시라도 틈을 주면 인간의 영역은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개간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냈던 산비탈 속에 밭들은 자연과 사람의 영역 사이에서 줄당기기가 한창이었는데, 떼끼리의 부재로 자연이 내 호두밭 나무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서서히 관리를 강화해서 조용히 원만하게 다시 나의 영역으로 가져와야겠습니다. 내년에는 고향집을 수리하고 본격적으로 호두 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산업에 발을 깊이 담글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발을 살짝 넣었다 뺐다 해온 셈이죠. 2012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 딴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이젠 9년째 해온 이 일이 덜컹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여전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걱정입니다. 가급적 몸을 덜 쓰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지만, 왕도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호두든 어떤 작물이든 잘살수 있는 환경이면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결국 병약에 빠졌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전기를 연결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장비들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논과 밭과 산으로 여섯 곳의 산지에 있는 호두 농장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의 치유와 체험과 휴양 등의 복합 공간을 조성하려면 호두 나무들이 잘 자라서 무성해야 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휴게 공간을 짓고 꽃나무를 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만, 미리미리 다각도로 구상은 해야겠지요. 6시 30분경 대구를 출발해서 7시 20분경 고향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앞 마늘밭을 둘러보니 겨울 내내 비실대던 녀석들이 제법 준수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거리상 가장 멀리 있고 팔공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겨울바람 피해가 심한 아버지 산소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는 저곳은 정석밭이었습니다. 지게로 거름을 전하르며 고추나 약초 재배를 해온 이곳은 문중산의 끝자락으로 마을에서 가장 먼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곳에 어쩌다 경황 없이 산소를 쓰게 된 죄책감에 아버지가 잠들고 싶어 하셨던 밭에다 호두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이 일을 많이 키우고 말았습니다. 산속에도 봄은 왔지만 한번 떠난 아버지는 속절없이 누워만 계십니다. 지난 2월 돌아가신 종숙모도 명당 자리에
편히 잠들어 계시는 듯합니다.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나무들은 있지만 가뭄과 추위와 병해충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호두나무들이 죽었습니다.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다시 심어야 할 모양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어쩌면 영광도 없는 상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셈이죠. 농사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풀들입니다. 그 집요하고 왕성한 생명력은 농부들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날씨나 토양, 해충, 병균, 세균 등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수확의 보람을 품에 안을 수 있고 또한 적정한 시세가 유지되어야 고생한 보람을 얻을 수 있으니 농사는 참으로 고단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한 1차 산업으로서의 농사를 탈피해서 서비스업 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의 농산업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고 죽고 또 심기를 수년째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무식한 접근으로는 골병만 들고 돈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번 심은 나무들을 잘 살리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는 대끼리의 호두 농장 제1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좀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온들의 만발한 복숭아꽃을 즐기며 무릉을 감상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노고선에 정기를 받고 또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올리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제 1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호두나무를 둘러보며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점검을 하고 유튜브에 게시할 영상이나 좀 찍어볼까 계획을 하고 왔는데 결국 이것저것 손을 대다 보니 일이 많아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손에는 물집이 터지고 시간만 자꾸 갑니다. 허겁지겁 최초로 호두나무를 실험 재배한 후 본격적으로 식재도 가장 먼저 시작한 댁길이의 제1구역 호두농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예전 문중리를 봐주던 갓지기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묘지로 점지해 두었던 바로 그 곳입니다. 바람도 피해가고 날씨가 온화하며 토양도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잘 자라고 있는데 현재 새구루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쯤인가 한 구루에서 탄저병이 발생했던 것을 자연 치유되도록 놔뒀더니 다음해 옆에 있는 나무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넷끼리가 오랫동안 와보지 못한 사이 또한 그루가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뭐 다른 선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베어내는 것이 전부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가파른 산악지대는 아니고 나지막한 야산이기는 하지만 경사가 있다 보니 장시간 이동하는 것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몇 차례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는 했는데 굳이 영상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깃대를 초기에 박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 대나무과에 속하는 조깃대에게 알맞은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자연의 복원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영역을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자연은 금세 회수해 가 버립니다.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헐벗은 민둥산과 그 속에 빼곡히 들어찬 밭대기들이 흑백 사진 같은 어제의 추억인데 지금은 방향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나무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휴대폰 하나만 들고 빈손으로, 맨몸으로 걷고 있습니다만 어쩐지 힘이 듭니다.
그동안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혼자 이 길을 오르내렸을까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곳을 걸어다닐 생각을 하니 미리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만큼 힘든 시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입영 통지서를 다시 받고 군대에 끌려가서 산악행군을 하는 듯한 악몽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나무도 좋고 꽃도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지만 이 아름다운 공간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삶의 의미를 찾아볼까 합니다. 나무들마다 개체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는 벌써 잎이 제법 피었고 어떤 나무들은 아직 잎이 움트지 않은 채로 잠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들은 제법 꽃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잎이 무성하게 피지 않았기 때문에 호두나무 그리고 호두밭의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 두어 주 정도 지나면 제법 호두밭의 모양새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호두나무의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두나무는 여러 가지 품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나무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꽃과 숲꽃의 개화 시기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즉, 암꽃이 먼저 피는 호두나무, 그리고 숲꽃이 먼저 피는 호두나무, 마지막으로 암꽃과 숲꽃이 동시에 피는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암꽃과 숲꽃이 동시에 개화하는 호두나무의 경우 수분이 잘 이루어지고 결실이 좋기 때문에 한두 그루가 있어도 호두가 잘 달립니다. 그러나 암꽃이나 숲꽃이 어느 한쪽이 먼저 개화를 해버리는 경우 수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서너 그루 당 한 그루 정도는 품종이 다른 호두나무를 수분수로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산 속에도 봄은 옵니다. 이제 봄은 무르익어 조만간 또 여름이 찾아오겠지요. 여름이 오면 농부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수확을 위한 땀을 흘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농사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풀들과의 전쟁입니다. 집요하게 자라는 풀들을 제거해 주어야만 농작물들이 올바로 성장을 하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내끼리의 걱정도 자꾸 자라납니다. 오늘 주변에 심어놓았던 계량종 개암나무들을 매년 고라니들이 뜯어먹는 바람에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는데 원래 보니 부쩍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다음에 올 때는 탄저병에 전염된 포도나무 세 그루는 베어내는 게 옳을 듯 합니다. 떼끼리의 고향은 비교적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지만 최근 들어 봄 가뭄이 유독 심합니다. 비가 아주 인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4월 잎이 돋아나고 나무들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물이 부족함으로 해서 어린 나무들이 죽어가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방법은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수밖에 없으니 당장은 시설이나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매년 많은 포도나무들이 죽고 또 심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호두 농장을 해야 한다면 비가 자주 오고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 토양을 가진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호두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이미 고향 마을에서 호두 농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농부의 노력과 의지로 주어진 여건을 잘 타개해 나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호두나무들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내끼리의 노력으로 호두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토종닭을 방사해서 키우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다른 대안들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고향집으로 내려오니 어머니께서 오셔서 농사용 펌프를 가동 중이십니다. 펌프가 문제가 있는지 호수가 이상한지 물줄기가 너무 가늘어 보입니다.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향 마을에서는 주로 스페인산이라 불리는 대소종 마늘을 재배합니다. 이 대서적 마늘은 물을 자주 주는 게
농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웃들은 벌써 최소한 서너 차례 농약을 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농약 없이도 농사를 잘 지었었는데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즉 4, 50년 이상을 마늘 농사를 짓다 보니 여러 가지 병해충들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본의 아니게 댁끼리의 마늘은 환경 친화적인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늘밭 짜투리 땅에 비닐을 걷어내고 고추나 고구마 따위를 심으실 준비를 하러 오신 모양입니다. 사실 500여평 되는 마늘 농사는 대부분 어머니 몫입니다. 댁끼리는 심고 뽑을 때나 나설 뿐입니다. 조만간 마늘 농사를 접고 어머니 허리 펴는 수술을 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자꾸 허리가 숙여지는 게 보기 안타깝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산나물이며 상추를 뽑아 가져가라고 내어놓으십니다. 조만간 친구들과 모여 오딱을 해먹기 위해서 굵은 가지 하나를 잘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몸뚱아리는 규격 미달인데 그나마 이게 옷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작은 행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팔공산과 노고산의 경치가 빼어나고 그 빼어난 광경을 바라보느라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청량제와도 같은 제2구역은 할아버지의 산소를 모신 곳입니다. 또한 댁끼리가 밭일하러 온 부모님을 따라 왔다가 독사에 물려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팔공산의 겨울 칼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인데도 포도나무들은 비교적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두축나무, 모과나무, 산수유나무를 심어야 했던 궁색한 산림이었습니다. 모과꽃이 이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긴 겨울밤 먹을 게 없어서 모과를 깎아먹고 목이 칼칼했던 기억, 노란 모과를 주워 썰어 말리던 기억, 빨간 산수유를 까서 말리던 기억, 그 모든 기억들이 흑백 사진으로 어슴푸레하게 아른거릴 뿐입니다. 걷다 보면 먹이나 산정구지 그리고 다른 산나물들을 마주치기도 하지만 지금 댁끼리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에는 너무 바쁜가 봅니다. 위쪽에 평평하고 비교적 넓은 공간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울창해지면 포도나무 아래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할아버지 산소 부근에 계단식 밭 쪽에 경사가 너무 심해서 향후에 보도밭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때끼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곳은 아침에 해가 잘 들고 바람이 빗기 가기 때문에 포도나무들이 큰 피해 없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료들이 제법 많습니다. 한참 뒤에 건너편 제3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끼리의 보도 농장 제2구역에서 건너편 제3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팔공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산에 부딪히는 탓에 농작물이 생존하기 힘든 여건이라 예전부터 약초 재배나 겨우 해왔고, 그나마 작황도 부진했던 지역입니다. 포도나무도 예외일 수는 없나 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죽고 성장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끼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탓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수 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배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더 관리를 강화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것도 참 평화롭고 아늑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방음벽이 없어 산속까지 소음이 메아리칩니다. 평화롭던 고향의 기억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게 어쩐지 서글퍼집니다. 천천히 감상하시고 제 4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을 거의 내려와 댁길이의 어두농장 제4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댁길이가 조금 아픈 곳입니다. 2009년 축산업에 도전해보겠다며 제법 많은 투자를 해서 우사를 일부 짓고 트랙터, 베일러 등 기계를 구입했다가 무산된 기억은 오며 가며 축사를 볼 때마다 속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미래를 위한 선 투자를 과감하게 일찍 했다고 생각하면 작은 위안은 됩니다. 사실 이런 건축물들이 요새 잘 허가나지 않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좋은 가격에 금세 현금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는 해놨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이곳은 포도나무들이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심어놓으신 보라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시마늘을 얻기 위해서 마늘종에서 얻은 작은 마늘을 올해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2-3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물을 줘야 하는데도 가을 겨울 내내 방치해 둔 가엾은 블루베리들이 그래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일요일 또 비가 예보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블루베리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언제 풀들이 무성하게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만간 제초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즐감하시고 제 5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산 혹은 산악 행군은 끝났습니다. 이곳은 댁끼리의 호두 농장 제5구역입니다.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좋은 밭입니다. 비교적 늦게 심었는데도 성장이 빠릅니다. 복숭아 나무를 실험 재배했다가 대부분 제거하고 꽃 구경이라도 하자고 일부 남겨뒀는데 차라리 모두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밭 윗머리로는 대나무와 씨기 자꾸 침범에 들어옵니다.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제1구역이 조기 때에게 점령당한 것 같은 화를 당할 것 같습니다. 곡식이 잘 되고 나무가 잘 자라는 것 이상으로 이곳은 잡초도 너무 잘 자랍니다. 사람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의 능력 앞에 서면 사람은 차라리 초라해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막 잎을 틔우는 능소화. 올해는 유독히 꽃이 거의 피지 않는 라일락. 이제 활짝 꽃망울을 터트리는 철쭉. 그리고 별을 뿌려놓은 듯한 딸기꽃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고향집을 나섭니다. 다음 주에는 서둘러서 제초 작업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낭만도 보람도 없는 그저 개고생에 미치는 장사일 뿐이지만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심정으로 대길이의 고단한 도전은 이어집니다. 인생은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는 길고도 짧은 순례와도 같습니다. 이상. 댁끼리는 이렇게 말했다이 바로 그 댁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